안녕하세요. 찬송 이야기 윤유정입니다. 우리 삶의 희로애락에는 다 음악이 들어있습니다. 결혼식을 가도 그렇고요. 장례식을 가도 그래요. 어디 그뿐인가요? 환갑잔치, 칠순잔치에도 음악이 꼭 함께하죠. 왜 사람들이 음악 속에 인생을 담고 사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음악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닮았기 때문인데요. 우리에게 음악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이 찬송을 바칩니다.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바리톤 김진추님의 음성으로 1절 먼저 듣고 이 곡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가인 바흐와 멘데스존도 즐겨 불렀다는 찬송, 내 주는 강한 성이여. 이 곡은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1483년 독일에서 태어난 마르틴 루터는 광산의 소유자이며 시의원으로 자수성가한 아버지의 야심과는 달리 성직자로 서원했다. 1505년 어느 날 교회에서 나오다가 벼락을 맞는 체험을 하며 하나님을 만난 루터는 수도원에 들어가 진노의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기 위해 노력했다. 수도원에서도 그는 단순히 기도나 금식, 금욕을 흉내낸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본질을 연구했다. 의심스러운 것은 부정하고 말씀에 대한 이론을 확실하게 하고자 했던 것이 그의 젊은 시절 삶의 주된 목적이었다. 엄격한 수도원의 규율도 완벽하게 이행해 누구보다 빨리 정식 사제가 되며 인정을 받았으나 실제로 그의 삶은 영적으로 행복하지 못했다. 그의 고민은 온전히 하나님께 속해 있었다. 어떻게 하면 흠없는 완전한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거지? 이 의문을 가질 때마다 고민하며 절망했지만 그는 곧 인간이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완전하신 그분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았다. 그리고 오직 복음만이 연약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 외에 인간이 완전해질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었다. 1517년 루터는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라는 자신의 신앙의 근거에 면죄부를 비판하는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발표하고 비텐베르크 대학 정문에 이를 붙였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 운동의 시작이었다. 독신주의를 비판하고 결혼의 신성함을 주장한 점에서 그는 매우 근대적인 인물이었다. 루터는 성직자의 결혼제를 창시한 사람이다. 루터는 결혼하고 자식을 낳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응하는 것이고 반대로 결혼을 비방하고 수치스럽게 만드는 것은 악마가 하는 짓이라고 규정했다. 루터는 음악적인 재능과 문학적인 재능으로 많은 찬송가를 만들었다. 특히 루터가 가장 좋아했다는 시편 46편을 근거로 만들었다는 이 찬송은 루터가 만든 37편의 찬송 중에 가장 대중적인 찬송이다. 우리가 사는 인생이 사탄과의 끊임없는 영적 전쟁임을 알았던 루터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로 시작되는 시편 46편의 말씀을 붙잡았고 그런 그의 믿음이 이 찬송에 고스란히 담겨있다. 또 이 곡은 1969년 3월 미국의 34대 대통령이었던 아이젠하워의 장례식장에서 장례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아이젠하워를 보내며 함께 불렀던 찬송으로 더욱 유명해진 곡이기도 하다. 구약의 중심인물인 모세처럼 강인하고 굳은 의지로 종교개혁을 일으킨 성직자 마르틴 루터. 어떻게 그가 정통 클래식의 대가들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이런 찬송곡을 만들 수 있었을까? 오랜 고민 끝에 얻은 답은 이렇다. 하나님이 재주를 주시면 어떤 일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부어지기를 기도하면서 마르틴 루터의 대표적인 이 찬송을 함께 들어보자. 생명을
찬송 이야기 두 번째로 함께 나눌 곡은 찬송가 221장 주 믿는 형제들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두 부류의 형제가 있습니다. 부모와 한 피를 나눈 육신의 형제들,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함께 나눈 영혼의 형제들이 있는데요. 요즘 같은 핵가족 시대에는 친형제보다 교회 성도들이 더 친밀하게 느껴질 때가 많죠. 그런 성도 간의 사랑을 노래한 따뜻한 찬송입니다. 찬송가 221장 주 믿는 형제들, 바리톤 김진추님의 음성으로 1절 먼저 듣고요. 이 곡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실게요. 성도 간의 친밀한 교제와 사랑을 주제로 한 이 찬송은 영국 요크셔주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목회를 하던 존 파우센 목사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형편이 좋지 않은 이 시골 교회에서 그는 1년에 200달러도 되지 않는 사례비를 받으며 매우 어렵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런던의 유명한 침례교회인 카터 침례교회에서 담임 목사 제안을 요청받은 그는 고민 끝에 결국 이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마침내 마을을 떠나는 날, 그는 마지막 작별 설교를 마치고 그의 책과 가구 또 많은 짐들을 마차에 실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떠날 채비를 하고 보니 어느새 마차 주변에 성도들이 모여들고 있었고 이별을 아쉬워하는 많은 사람들이 말없는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가난하고 작은 시골 교회였지만 가족처럼 함께했던 지난 시간들을 떠올린 존 목사의 눈에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의 아내도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갈 길이 아닌 것 같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우리 다시 생각해봐요. 이내 그는 자신이 이 성도들을 등지고 도저히 떠날 수 없는 사람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초라하고 가난한 삶이었지만 그가 이 교회에서 성도들과 나눈 사랑의 교제는 천국에서의 사귐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성도들의 도움으로 마차에 올렸던 짐을 다시 내렸습니다. 교회로 돌아온 그는 혼자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를 마친 후에 한 줄 한 줄 찬송시를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찬송시의 제목은 형제라고 썼는데 제목 그대로 1782년에 그의 찬송집에 실렸습니다. 그는 천국의 체험을 실생활에서 누리면서 산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1793년 영국 브리스톨에 있는 침례교 아카데미의 총장으로 청빙받았지만 그는 같은 이유로 교회를 떠나지 못하고 거절했습니다. 그가 유일하게 그것을 떠났던 시간은 1811년 미국의 대학으로부터 신학 박사 학위를 수여하기 위해서 잠깐 자리를 비웠을 때뿐이었습니다. 그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 곁에 남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그런 삶은 찬양의 시로 남아
가난 중에 부요함을 누리고 연약함 속에 강건함을 누린 천국의 교제를 지금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마음속에 작은 구멍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돈으로, 때로는 명예로 막아보지만 좀처럼 구멍은 채워지지 않죠. 그것은 오직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만 채워질 수 있으니까요. 스스로 채우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다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바리톤 김진추님의 생명의 양식 들려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기쁜 찬송의 주인공 되세요.